팟차트 자유 시청자 여러분, 빅마마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되게 오래간만에 뵙네요. 2년 만인 것 같아요. 잘 계셨죠? 역시 지난 1집 때에도 여기서 너무 좋은 기억을 가져와서요.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네. 장수하는 콘서트 프로 너무 좋아요. 음악, 이런 음악 프로가 있다는 게 너무 저희한테는 감사하죠. 네. 10년 뒤에도 서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허허 죄를
너무 오래간만이죠. 그동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 고맙다니까. 어제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혹시 나도 더운데 그냥 말자 그러실까봐 사실 은근히 조금 걱정을 했어요. 가짜 같죠? 걱정했다니까 이 사람들. 안 믿었어. 노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다음 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동안 가요계가 심각하게 앓고 있던 질병, 외모 지상주의. 그것에 일침을 가하며 화려한 음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빅마마. 이제 이 집으로 보다 환상적이고 여성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245회 텔레콘서트 자유의 주인공 빅마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무대 밑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그동안 우리 무대를 이렇게 좀 만드시는 분들이 꺾고 뒤집고 한 바퀴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아 탄생이 지어지는데, 사이드 스텝에 이 사이드 스텝에 우리 이렇게 흥분하기 처음이에요. 이야,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작하는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아요. 물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랬습니다. 예, 유난히 무대 앞쪽에는 물이 좋습니다. 예, 이 물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인터넷 사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트위티 아이디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내 남자친구가 연하이길 바라나요? 이렇게 했는데, 자, 어느석 금지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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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신현아 씨. 아니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이게 화살표가 범벅이 된다든지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유난히 혼자 이렇게 지목이 되셨어요? 실제로 지금 혹시 연하 남자를 사귀고? 네. 이분 정말 예리하십니다. 이분 어떻게 죽으시냐면 오형이시잖아요. 네. 그죠? 신연아 씨가 연하남과 결혼할 타입은 모성애가 짱인 오형 신연아 씨다. 이분은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혈액형으로 분석해서 신기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평소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분 만나면 부성애 아니야 부성애. 네. 부성애요? 이 사람. 야, 이지영 씨 너무 놀랍다. 예, 그렇습니다. 평소 좀 이렇게 그분 만나면 좀 잘해주고 싶고 왠지 좀 내가 안아주고 싶고. 그래서 좀 귀여운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나,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어머 어떻게 인터뷰 못 하겠어. 죄송합니다. 이건 분명히 안 했다고. 굉장히 지금까지 텔레 분위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그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오래 잘 살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이지영 씨. 박민혜 씨는 왜 꼽으셨어요? 언니가 네. 더위를 잘 안 타요. 땀을 아니 저희는 더워서 땀을 이렇게 흐르는데 네. 자기는 따뜻하대요. 그래요. 우리 이영현 씨만 보더라도 지금 물론 뭐 고음을 이렇게 내지르시니까 네. 땀도 있을 수 있지만 야 건성이다. 너무 안 난다. 에? 분장 언니들이 이렇게 펄 달아주면 이렇게 눈가에 펄 해주면 땀으로 분백되면 흘러내리는데 야 그대로네. 아 이제 방청객의 우리. 질문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씨 질문. 네. 네. 각 멤버마다 네. 노래가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 참고로 전 배부르면 노래가 안 되고요. 네. 살짝 배고플 때 노래가 잘 되거든요. 우리 민혜 씨는 어떨 때 좀 노래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방금 얘기를 했지만 진짜. 안 되는 거? 예, 안 될 때 난 진짜 이럴 때 안 되는 것 같더라. 저요? 예. 좀 기분이 많이 업되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업된다는 게 뭐 어떤 거죠? 뭐 기분이 막 좋거나 예. 그러면은 이상하게 음이 막 이상하게 딴 데로 가더라고요. 예. 그럼 조금 오늘... 제가 차분해야 음이 좀 안정적으로 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 민혜 씨의 노래를 위해서 다들 혹시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혹시 그분 딱 얼굴 딱 보는 순간 음이 놓쳐진다든지 뭐 아니요. 예. 혹시 옆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짝들이 있으셔서 짝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짝 임자인 사람 저기 선글라스 낀 분 있잖아요. 이분 지금 어쨌든 멋내셔. 머리 모양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분인데 예? 저분 딱 보는 순간 잘생기셨는데요? 잘생기셨어요? 네. 옆에 짝꿍 같다. 네. 혹시 저분을 딱 보는 순간 떠오른 음감 뭐 있을까요? 그 다음 가사는 내가 한다. 한마는 이거예요. 어쨌든 예,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영현 씨. 네. 어머 어떻게 언니. 예. 네. 너무 들이대시.
아니요. 아니, 아니 그냥 여기서 서서 말씀하시면 돼. 왜? 아 그러세요. 안 남은 저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부담을 느끼셔야 하는 분은 박민혜씨인데 이영현 씨가 이 정도만 오더라도 자신의 구역을 침범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1m 50 안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텔레 콘서트 자유에 오신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우리 뭐 사이드 스텝을 잠깐 봤지만 우리 빅마마가 댄스를 하면 어떤 분위기일까. 설마 이분 진짜 시키시네요. 네, 그랬습니다. 저 진짜 못해요. 네. 막춤밖에 못해요. 아. 막춤 잘한다는 얘기. 막춤 잘한다 이 얘기를 돌려서. 이거 방송 불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웨이브가 나올지. 자, 음악 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돌고. 어머 돌고. 1, 2, 3, 4. 아, 그렇습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야, 이봐봐. 이게 웬만한 가수들 나와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렇게 열광적인 분위기가 어디 있어? 그러면 뭐든지 다 열광적인 분위기예요. 자, 이지영 씨. 어머나. 거기로 가는 월드컵 전선을 향해서 이지영 씨가 보여줍니다. 업사이드 스텝. 아 좋습니다. 이에 질섭다 우리들의 이영경. 아, 아. 우리 빅마마의 리더 신연아. 다시 한번 빅마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른손 내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빅마마에게 우리 텔레자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텔레파워 텔레콘 이러면 이 네 분이 각자 알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받는 네, 그 순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하모니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네 분의 멋진 여글들에게 텔레파워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코! 빅마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스타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텔레 콘서트 자유에 게스트로 오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스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예, 잠시 후에 저희 솔스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솔스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 안 나와요. 기억나만 잃어만 잃어
속에 누가 있죠. 나는 아직 그대로인데 조금은 내 생각에도 웃곤 하는지 이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대 행복하면 난 웃을 수 있죠. 사랑이란 건 소울스타입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좋으시다. 마음씨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요 소울스타의 첫째고요. 이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스타의 둘째고요. 이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스타의 막내고요. 이규훈이라고 합니다. 오, 규훈이 키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텔레 콘서트에 정말 여러 정말 실력 있으신 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온리언 포미를 들려드리고 저희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뒤늦어지쳐 잠든 밤에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있어 감은 두 눈에 세상에 나만이 가진 축복 어떤 누구도 소유 못한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천사 같은 그대여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대가 힘든 사람.
뭔 여자다. 아, 예. 나는 쿨한 여자다. 넌 뜨거운 여자.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 난 특별한 여자. 어, 특별한 거 좋다. 네, 저는 특별한 여자래요. 은근히 소심한 여자다. 너 왜 두 개 해? 나는 색깔 있는 여자. 무슨 색? 오늘 어디 놀러 다니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술을 한다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수다만 떨어요, 앉아서. 근데 처녀들의 수다가 거의 저희 일상이죠. 진짜로 어디 가려고 꼭 어디 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뭐 어디 간 적이 없어요. 뭐 입으로 다 풀어. 예를 들어 뭐 지영 언니가 기분이 안 들면 뭘 춤추러 갈까? 뭐 이러면은 춤추는 거 뭐 좋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러면서 딴 얘기를 넘어가고 간 적을 못 봤어요. 별 얘기를 다 하죠. 사는 얘기, 뭐 집안 얘기, 뭐 음악 얘기는 뭐 당연한 거고. 저희는 이렇게 말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여긴 또 한 몫을 한다는 거죠. 고기? 처녀들의 수다. 아유, 다 하시네. 어, 다 하시네. 앞에 분들은 따라 부르시던데요. 네. 그럼 안 따라 부르시는 분은 처녀가 아니신가 보다.
이 집에 저희 가장 빅마마스러운 냄새가 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놀아요. 다음 곡에 이제 들려드릴 곡도 제가 가사를 써서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아,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 큰언니께서 직접 가사를 써주셨어요. 외길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참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네, 함께 듣고 느껴주세요. 떠나가는 길 외롭지 않게 그대 뒤에서 남은 날까지 기도해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요. 사고인데? 진실이 아니야. 자, 영현이는요. 대게를 벌써 준비해놨어요. 사람만 찾으면 돼요. 저는 결혼을 일단은 지금 활동 중이니까 활동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으니까 뭐 시기는 봐서 이제 끝나거나 뭐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빅마마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려고요. 빅마마의 콘서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빅마마와 함께하는 자유 화이팅! 화이팅! 에 라디오! 혹시라도 이
감사합니다. 앵콜 할 걸 알면서 상투적으로.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박수 받고 나오잖아요. 뻔히 아는 건데도 할 때마다 좋아요. 받을 때마다. 그러면 저희를 태어나게 한 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